먼저 50견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? 아마 분명히 많이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단어실 겁니다. 근데 이제 50견이라는 거는 50세의 어깨라는 뜻이니까요. 나이 들어서 아픈 어깨랑 동의어입니다. 그러니까 10대나 20대가 아픈 건 50견은 아닐 거고요. 한 40대 넘어가서 아픈 수없이 많은, 저희가 대충 따져보면 한 38가지 진단이 나오는데요. 그 어깨의 진단을 다 합쳐서 우리가 50견이라고 부릅니다. 심지어는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어깨 통증이 오는 것도 사실 50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대표적인 50견들입니다. 아주 대표적인 회전근개파열, 석회성관염, 유착성 관절낭염, 견봉하 정맥낭염, 어깨 관절염, 근막 통증 증후군, 목 디스크 이런 거 아주 대표적으로 저희가 50견이라고 부르는 병들의 이제 진단인데요.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중에서 이 정도를 우리가 또 충돌 증후군이라고 불렀던 거고요. 회전근개 파열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회전근개 파열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요, 환자들이 인터넷 보고 이상한 말들 하면 되게 좀 답답한 경우 많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이 회전근개 파열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. 저 팔을 들어 올리는 이 근육을 극상근이라고 합니다. 회전근개 중에서도 여기 있는 근육을 얘기합니다. 이거를 제일 먼저 대표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극상근이 제일 많이 잘 찢어지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.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건수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. 이게 2013년까지만 그 심평원에서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에 2013년까지만 보여드렸는데요. 굉장히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환자가 증가할 리는 없겠죠. 이 환자들은 그대로 있었겠죠. 이거를 의사들이 발견해낼 수 있는 이제 지식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사실 우리 그 1차 개원의 선생님들이 보시고 의뢰도 저한테 많이 해주시지만 이런 거를 먼저 찾아내주면 확실히 환자는 되게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게 꼭 수술할 병이 아니라면 선생님들께서 잡고 치료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.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겁니다. 어느 선에서 내가 이 환자를 잡고 그냥 쭉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. 문제 안 되고 쭉 그 치료를 끌고 가도 되는지. 물론 뭐 치료가 안 되면 뭐 리퍼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치료가 잘 될 때 이 파열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서 내가 끌고 가도 되는지를 좀 오늘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첫 번째 회전근개 파열을 토픽으로 잡았습니다. 제가 직접 제 음성으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 부분인데요. 요거 조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림을 보시면 어깨 관절 모양이 보입니다. 머릿속에 상상하시는 것과 같은 모양이죠. 팔의 뼈랑 몸의 뼈랑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절이 어깨 관절이고요. 그림과 똑같습니다. 이 관절을 뺑 둘러싸면서 근육들이 둘러싸고 있는 게 실제 우리 몸의 구조입니다. 오른쪽 그림처럼 근육들이 다 싸고 있기 때문에 관절이 눈에 보이지 않죠. 바깥에 근육이 싸고 있거든요. 이 근육이 총 4개가 있는데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. 이 회전근개의 4개 근육 중에서도요, 이 그림에서 가장 위쪽에 보이는 화살표 부분을 극상근이라고 얘기하고요. 보라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앞쪽 부분을 견갑하근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앞쪽을 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 안 보이는 뒤쪽에 두 개의 근육이 더 있는데요. 저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에 두 개의 근육을 합쳐서 총 네 개의 근육이 있고 이것을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. 이 그림을 단면을 딱 잘라서 아주 단순한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입니다. 오른쪽 그림은 왼쪽의 회전근개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극상근 하나만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. 그 이유는 회전근개 파열 중에 가장 흔하게 파열되는 근육이 바로 극상근이기 때문입니다. 바로 저 화살표가 가리키는 근육이 극상근입니다. 극상근 중에서도 저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이제 근육 부분이거든요. 이 근육이 까만색 화살표를 쭉 따라서 뼈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요. 힘줄로 바뀌고 힘줄이 이제 뼈에 붙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. 즉 근육에서부터 힘줄로 이행을 하고요. 그 힘줄이 뼈에 붙는 구조다. 이제 그게 극상근의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저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? 저게 바로 이제 힘줄 부분입니다. 약간 황색 화살표가 이제 근육이고요. 그런데 왜 힘줄을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? 저 힘줄이 뼈에 붙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. A와 B 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. 저 부위, 제가 화살표로 동그라미 한 부위 있죠. 저 부위가 바로 파열이 가장 잘 일어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강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도대체 파열이 일어나면 어떤 식의 모양이 이루어지느냐? 그게 바로 오른쪽의 그림입니다. 보다시피 그 붙어있던 힘줄이
뼈에서부터 떨어져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? 말 그대로 극상근 파열이죠. 근데 극상근은 회전근개의 네 개의 근육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극상근 파열도 맞지만 우리가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. 제가 초록색으로 그린 화살표를 보면 그 떨어진 부위, 그러니까 딱 표시가 돼 있죠. 저 부위가 바로 파열된 부위입니다.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완전 파열이 이루어지면 저렇게 힘줄이 근육 위에서부터 떨어져서 저렇게 좀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. 저 그림을 보다시피 저 정도로 벌어졌으면 우리가 꿰매서 다시 원래 자리로 이제 붙이고 꿰매는 수밖에 없겠죠. 언뜻 생각해도 이해가 되십니다. 그래서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수술로 복원하는 게 유일하게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저렇게 완전 파열이 돼서 딱 공간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꼭 수술하진 않아도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끊어진 힘줄을 어떤 식으로 복원하는지, 이건 뭐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실 건 대부분 아니실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만 그냥 간단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게 그 극상근이거든요. 극상근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실이 매달려 있는 나사 두 개를 박은 다음에 이 실로 다시 이렇게 복원해 주는 겁니다. 뭐 언뜻 보면 간단하긴 한데요. 이런 식으로 어쨌든 수술은 이루어지는 겁니다. 이게 이제 회전근개 복원술이라는 수술이고요. 근데 저 수술을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. 꼭 해야 될까요? 만약 안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. 힘줄이 찢어지게 되면 점점점 이렇게 말려 올라가고 이제 팔이 위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. 이게 올라가게 되면 요 연골끼리도 서로 닳기 때문에 연골도 이제 손상이 되게 되거든요. 그래서 2차, 3차 손상을 끌어오기 때문에 완전 파열의 경우는 우리가 수술하는 게 낫습니다. 이게 지금 올라간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 극상근이 찢어지는 것만으로 올라가진 않고요.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위에서 본 건데요. 이제 앞에 있는 근육인 견갑하근, 뒤에 있는 근육인 극하근, 이 둘이 꽉 잡아만 주고 있으면 사실은 극상근이 끊어져도 위로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극상근이 떨어지다 보면 나머지 두 개 근육도 같이 물고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. 이 두 개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, 선생님들 외래 현장에서 이 세라밴드 운동들이 왜 중요한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이 앞뒤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런 겁니다. 이게 팔이고요. 이게 극상근이고. 근데 이 바깥에 우리가 항상 중요시 안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삼각근. 이 삼각근 바깥에 있는 근육 있잖아요. 델토이드. 삼각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. 이 근육이 실제로 팔을 드는 근육이지 이 극상근이 팔을 드는 근육이 아니거든요. 이게 메인입니다. 근데 이 메인이 작동을 하려면 이 문제는 그 삼각근은 이 팔을 옆으로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지만 위로 바로 즉 상방으로 팔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팔이 여기에 잘 안정화가 안 돼 있으면요, 이 삼각근이 작동하는 순간 우리 팔 상완골은 위로 그냥 상방으로 이전하게 됩니다. 이렇게 작동하는 순간 위로 전이 된다는 거죠. 그 전이 되는 거를 막는 메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견갑하근과 극하근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. 네,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꽉 잡아주게 됩니다. 그 위에 이제 극상근이 하나 이제 얹어지는 거죠. 그래서 극상근이 찢어지게 되면 얘네 둘도 차차차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게 팔이 아예 상방으로 전이 되게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완전 파열이 됐을 때는 수술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회전근개 파열의 이제 진단 말씀을 드리면 역시 MRI가 편하긴 편한데요. 현장에서 MRI를 다 갖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. 그래서 오늘 초음파를 다 다루진 않을 거지만 이런 완전 파열, 이게 이제 상완골이고 이제 요게 극상근, 여기 중간에 이제 빈 공간, 여기가 이제 완전 파열인데요. 이 정도 완전 파열은 초음파로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초음파가 그 논문들 보시면 accuracy가 이제 MRI랑 비교할 때 뭐 97% 뭐 96% 비슷하게 나오잖아요. 그게 이제 극 완전 파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완전 파열이 아니라 이제 약간의 부분 파열 이런 거는 솔직히 그 퍼센트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요. 하지만 그래도 꼭 수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초음파로 상당히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1차 현장에서는 사실은 전 어깨 초음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서 완전 파열 정도는 감별을 해주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완전 파열이 되면 사실 빨리 리퍼를 해주시는 게 맞겠죠.
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완전 파열의 경우는 이제 수술을 늦추면 우리가 2차, 3차 계속 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. 하지만 이렇게 완전 일단 완전 파열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완전히 뜯어지게 되면 이걸 보세요. 이 극상근 전체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이제 죽은 근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 붙어있지가 않으니까 얘가 수축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근육이 점점 지방 퇴행 변화를 해서요. 우리가 마블링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. 마블링 생긴 고기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근육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근육이 이제 지방화되면 잘 꼬매줘도 더 이상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약간의 시간 싸움에는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완전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수술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이거는 저희 견주관절학회에서 그 자료 화면으로 준 만화인데요. 회전근개 팔과 같은 어깨 질환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방치하게 될 경우 더욱 치료가 힘든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미 환자가 왔는데 여기 이제 MRI 사지털 뷰인데요. 요게 이제 근육 색깔이고요. 요 허연 게 이제 다 지방입니다. 지방 변성돼. 이렇게 뭐 근육이 아예 안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뭐 거기다 이제 팔은 위로 올라갔고 그럼 그냥 망했으니 놔둬야 되나? 그렇지 않습니다.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. 저렇게 뭐 제일 대표적인 건 이제 인공관절 중에 역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는 퇴행성 변화까지는 안 일어났다면 슈피리어 캡슐러 리컨스트럭션은 또 새로운 기법도 나와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약간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의학도 계속 발달하고 있거든요. 근데 또 MRI로 놓치기 쉬운 파열 중에 하나가 극상근 말고 요 견갑하근 파열입니다. 앞에 있는 이 견갑하근도 이제 완전 파열이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. 보통 위쪽 반 정도가 찢어지거든요. 위쪽 반 정도 찢어진 파열도 사실은 너무 간과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앞쪽 파열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. 그거는 이제 초음파로도 우리가 익선 로테이션 해가면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뭐 사실 이제 견갑하근 파열 수술 방법은 2012년에 이제 제 방법이 나오면 저는 이제 성을 좀 이렇게 쓰는데요. 제 방법이 나오면서 이제 표준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발표가 된 바가 있어서요. 견갑하근 파열 수술도 이제 관절경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진입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현재는 옛날에 이제 방치 대상인데요. 이것도 이제 반드시 이제 수술해야 되는 쪽으로 이제 넘어왔고 관절경 보건술이 이제 가능해졌고요. 이건 뭐 제 자랑인데 그래서 당시 이제 뭐 많은 국제학술상을 받았던 그 논문입니다. 어쨌든 그거보다 완전 파열과 불완전 파열은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뭐 수술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저렇게 완전 파열이 되는 케이스는 정말 드뭅니다. 사실은 이렇게 틈이 완전히 보이면 이제 완전 파열이고요. 이렇게 틈이 부분적으로 보이면 이게 이제 부분 파열이거든요. 근데 수술이 꼭 필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완전 파열입니다. 완전 파열이 아닌 경우는 부분 파열이더라도 조금 끌고 치료를 한다고 해서 최소한 환자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요.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술 추천, 실제 제 외래에서 수술 추천을 받은 수많은 환자들 중에 실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정말 적습니다. 무슨 말인가 하면 수술해야 돼요, 수술해요 나왔을 때 진짜 완전 파열인 경우는 굉장히 적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이게 파열인가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. 부분 파열이면 조금 통증 치료들을 끌고 가시다가 정 안 될 때 리퍼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. 물론 이제 부분 파열은 시간을 끌다 보면 점점 진행해서 완전 파열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일단은 통증 치료가 이제 주된 치료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. 특히 이게 찢어지게 되면 요 위쪽으로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. 이제 견봉화 점액낭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. 이제 견봉화 점액낭염이 뚜렷할 때는 초음파 보시면서 주사를 놓으셔도 되고 물리치료를 같이 하셔도 되고 뭐 약을 같이 쓰셔도 되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니까요. 이때 물론 이 찢어진 거를 붙이려고 하는 치료들이 아직은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. 이건 아주 완곡하게 얘기한 거고요. 솔직히 재생 안 되거든요.
물론 가장 최근에 뭐 대학병원 논문에서 콜라겐 계열의 뭐 주사들을 놨더니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라는 논문을 하나 발표, 논문은 아니죠. 그냥 실험 결과만 발표를 했는데 아직 아무도 믿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직까지의 과학은 그 회전근개는 복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줄기세포를 뭐 몇백 개를 넣어도 아직은 복원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때 치료의 그 핵심은 요 위에 있는 염증을 좀 치료하는 게 현재까지는 치료의 오히려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이렇게 점액낭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염증이 있을 때, 이렇게 주사를 놓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의 하나로 되어 있고요. 저 주사를 놓을 때 심줄에 딱 칵 찔러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요럴 때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드렸는데요. 그것도 나름 되게 대략적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현대 의학의 그 발달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맞춘 겁니다.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약 2020년 말에 제가 또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저희 의학은 굉장히 빨리 발달하고 있고 특히 어깨 쪽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계속 바뀌니까요. 사실은 계속 좀 팔로우 해주시는 게 어깨 쪽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무릎이나 척추의 발전 속도보다는 확실히 어깨는 좀 발전 속도가 좀 빠른 학문이거든요.